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 TAG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사실 저희가 이 미국 주식에 관련된 방송을 정말 독보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드린 지가 한 2년 넘었잖아요. 저희가 거의 최초였잖아요. 최초였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저희가 최초인데 이제는 뭐 3%에서 밤마다 방송하시고 그리고 아, 아니군요. MTN에서 맨날 방송하셨군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처럼 깊게 파는 거는 아유, 저희가 최초죠. 60만 유튜브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다 영웅님의 그러니까 영웅님의 역할이 크죠. 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 뭐 해당 컨텐츠를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다시 보기 유튜브나 뭐 채널 K 플레이어 창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예 그냥 보고 쓱 나가지 마시고 댓글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수요일 Q&A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질문을 월화 양일간에 거쳐서 쭉 받았고요. 또 지금 채널K 플레이어 창이나 유튜브 창 통해서도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다시 사상 최고치 이후에 오늘은 좀 혼조를 보였어요.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나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몇 가지 빨리 잡아드리겠는데요. 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중반 지나면서 약간씩 흘러내리는 모습. 그래서 나스닥은 0.3%가 내렸고요. S&P 500도 0.06% 내렸고, 뭐 혼조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됩니다. 다우가 이제 사상 최고가로 오늘도 네. 역시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네네.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유가의 어떤 상승세가 올라가는 거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또 하나는 금리의 상승세가 이슈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업종 흐름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보자면 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보면은 네, 쉐브론 관련해서는 워런 버핏 옹님의 소식도 있었는데 네, 그건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쵸, 그런 그쵸. 모습 보였고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사실 엑슨모빌을 제가 한 달 보름 전부터 네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가 자랑하셔도 올라가... 돼요. 네, 뭐, 아니, 뭐, 아니, 조금 뭐, 플렉스 한, 하세요. 네, 한 뭐 25% 뭐 네네. 대부분 다 그 정도 벌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2.9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일상으로 된 복귀의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약간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는 리포트가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엑슨모빌이 3%, 쉐브론 0.64%. 쉐브론 지금이 아니고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 그 미스테리한 주식이 역시 뭔가 좀 아주 희한한 주식 같았는데 쉐브론과 버라이즌이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웰스파워 간만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3.76% 올라갔고요. JP모건체이스가 2.4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쭉 확인해봤고요. 뭐 다우지수의 소폭 강세 움직임은 이런 금융주의 영향을 좀 받아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1.3%를 넘어섰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1.25%만 넘더라도 1년 만에 최고치인데 1.25 넘고 1.28 넘어갔고 네. 고공 행진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인플레이가 이렇게 해서 계속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에 부담이다. 위험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금리의 상승은 주가에는 마이너스다 하고 쓰면 OX에서 O를 정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1.25, 1.3 하더라도 아직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존에서 연준에서 얘기했던 거가 기준금리 10년물짜리가 2.0% 정도 이상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 평균형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오히려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내린 것은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 결국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을 얘기하는 기술주의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얘기는 일견 분명 맞는 얘기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 막 시작하는 그런 기술주나 성장주에는 약간 마이너스일 수는 있어요. 이자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네. 역설적으로 보면 애플이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 같은 것들은요, 전 세계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오히려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죠. 역설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미국 금리와 또 주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고,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유가가 드디어 60달러 선을 또 돌파를 네. 했어요. 그 상식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유가, 이제 기준 유가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렌트유, 영국 쪽에 사는 브렌트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텍사스 중진료라서 미국 기준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브렌트유가 약간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브렌트유 약간 더 비싼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두바이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브렌트랑 텍사스를 얘기하거든요. 브렌트는 지난주부터 이미 60달러, 63달러 수준까지 막 갔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텍사스도 결국 60달러 넘어섰어요. 네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직접적으로 최근에 하루 이틀 올라간 것은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또 추워졌거든요, 갑자기. 그래갖고 이제 전기도 끊기고 이런 거 많이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일시적 요인이 있고요. 결국 이런 거 말씀하셨던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엑소모빌 많이 올라갔고요. 쉐브론도 이제 저도 플렉스 잠깐 하면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올해 주식을 저희가 강의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쉐브론을 넣었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 버핏 영님께서 이렇게 간택을 해주실지 그냥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워런 버핏이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분기에 매수했다라고 네. 밝혔던 일본 주식이 다섯 종목 모두 수익을 좀 좋게 나타내고 있고 네네. 또 새로 편입한 종목이 꽤 많던데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조 넘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네. 또 버라이즌도 있고 네, 버라이즌 제일 많이 사서 버라이즌이 한 80억 달러 정도로 제가 얼추 봤고요. 뭐 보험주도 그, 샀던데요? 네, 보험주 조그만 거 들어가 있고 새로 산 거가 3개가 있습니다. 완전 없던 걸 산 거가 서너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버라이즌은 80억 달러 좀 넘게 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쉐브론이 한 40억 달러, 45억 달러 제가 기억하고 41억. 네, 또 하나가 SS인가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기업인데요. 그거는 그 뉴스 신문회사입니다. 신문사. 근데 그건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워낙 언론을 그 맞으시려고 하나? 아, 워런 버핏 그 벅스 에세이가 워낙 언론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융사 조그만 게 있는데 왜 샀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은 이번에 보더라도 결국은 쉐브론 같은 경우 쉐브론이 지금 오늘 현재 기준을 보면 배당이 한 5.6% 정도라고 제가 보고 왔고요. 네. 그리고 그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버라이즌 4.6%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되었거든요. 그리고 쉐브론 같은 그런 작년에 그 난리도 겪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저희 캐시플로우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매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뭐 시크릿한 종목이 뭐 이들 종목이 뭐 공개 안 한 거죠?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 네.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안 나왔는데 규모로 보면 이번에도 뭐 아직 남아있다는 건지 왜냐하면 그날도 그 다음에도 얘기했거든요. 네. 며칠 있다가 공개됐는데 그 당시 얘기에 그 당시 보면 5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버라이즌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린 시크릿 주식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주식은 아닐 수 있는 게 이 한번 이 기능을 2016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했던 주식은 필립스 66라는 그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아주 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뭐 테슬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추정했던 것은 홈디포 같은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혹시 구글 얘기한 적이 사람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팔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아직까지 모르지만 오늘 거로 추정되면 버라이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금요로 봐서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과연 무엇을 샀을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버라이즌인데 주가가 계속해서 연말 이후에 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지금 54달러 선까지 무너졌는데 과연 이 버핏의 효과가 주가에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관련된 월가의 말말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볼까요? 네, 펀드 스트레스 텀리 얘기 잠깐 한번 더 해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한 요인을 보면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은 어떻게 되냐면 옵션으로 갖고 인덱스로 한 거가 소위 변동성 지수.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공포지수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 작년에요. 팬데믹 이전에 보면 이게 12 정도로 갔습니다. 12. 12면 엄청나게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 되겠고요. 기준이 20포인트입니다. 네. 20 정도 넘어가면 아랫쪽에 들어오면 이제 진짜 주식 괜찮다는 건데 올해 1년 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를 갔었어요. 금요일 날. 오늘 이제 21로 갔는데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알고리즘으로 그냥 자동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나 장기적으로 정말 대형 오랫동안 크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톱니가 예본 얘기했던 것이 20만 넘어가면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벨업. 그리고 그러면서 뭘 사야 되느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경기 민감주를 사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쭉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순서죠. Q&A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희토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는데 희토류 약간 뭔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 핫한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희토류 뭐 많이 쓰이죠. 뭐 전자제품 다 들어가고. 네네, 근데 희토류가 이제 이게 왜 물어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만드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걸 뭐 안 주겠다 이런 얘기 하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 지금 희토류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희토류 관련 기업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기업 관련해서 많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모르잖아요. 뭐 있죠?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망은 좋으니까요. ETF로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REMX가 뭐 레어얼스 쭉 나가는 그 ETF인데 이게 바로 희토류 관련 ETF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그냥 끝납니다. 한 방으로. 지금 주가 세죠? 네, 지금 현재 주가는 90달러 선으로 어제도 9% 넘게 올랐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작년 중순 이후에 연말에 엄청 올라서 40달러 선에서 두 배 넘게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약간 최근에 과열이긴 하지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개별 기업보다는 ETF가 훨씬 쉽거든요. 제가 100달러만 넘어가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100달러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관련된 ETF로 소개해 주신 알리엠엑스의 보유 종목 탑10에 보면은 상위가 대부분 중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중국 기업이 1, 2, 3, 4위. 네, 그리고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또 미국 기업도 두 종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희토류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ETF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K 플레이어 창 통해서 슈퍼킹 개미님이 미주얼 고주얼 정말 미국 주식 관련해 도움 많이 되셨다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또 인사를 주셨네요. 네. 이런 인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께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두 분께서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미국 주식 관련해서 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여러 콘텐츠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초이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걸 때 너무 민망해요, 약간. 왜요? 좋은 콘텐츠인데 뭔가 이게 광고 아닌 광고가 되다 보니까.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광고라고 생각해야 되죠. 진심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채널K에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2.6를 두 달 전에 매수하셨대요. 제가 이 저희 연구원분 중에서 임원주 연구원, 맞죠? 임원주 연구원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예상 목표 주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주미 포트에는 왜 2.6가 없을까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심볼은 IIVI죠? 네, IIVI 뭐 미래차 5G 관련 뭐 이런 거에 쓰이는 회사인데 네. 좋은 회사인데요. 저희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못 담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연한데 그 저희가 최종적으로 종목에 대한 사이즈를 보고 하는데 이건 좀 작은 사이즈의 기업이다 보니까 안 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고 아주 길게 보시는 걸 일단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목표가를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올라가지? 그럼 IB에서 어떻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지금 영문 제가 글로벌 통해서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가 152달러가 가장 높았어요. 152달러가 가장 높았고 보통 이제 뭐 100달러 초반, 110달러, 105달러 이렇게 많이 나오고 2월 사실 10일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목표 주가도 있었어요. 72달러, 88달러도 있었는데 그 전에도 100달러 초중반선. 약간 이게 갭이 있네요. 어떤 곳은 뭐 70달러, 80달러고 어떤 데는 뭐 한 100달러 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아직까지 돈을 확실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전망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아래 아마 갭이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아마 평균 한 100달러 초반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길게 보자는 차원에서는 좋아 보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귓바지고 처음 봤어요. 이 종목이요? 네. 투칙스라는 기업을. 그래서 이제 이 심볼이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로마자 II. 네. IIVI. 그 VI로 돼 있죠. 네. 네. 투식스라고 해서. 근데 네. 그 연구원님이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임원주 연구원님이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글로벌 주식 글로벌 주식 속으로 요 프로그램 했었을 때 요거 관련해서 보고서도 내시고 네, 작년 초였을 거예요. 작년 초요? 요런 종목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서 그 저희 글로벌 리서치 때문에 계시는 분. 네네네. 그분이 이제 또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 그분 다시 모셔갖고 나중에 네. 또 기회 되면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같이 방송을 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오전에 개장 방송에 간간히 출연을 하실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요 이렇게 Q&A 할 때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목표주가 평균은 현재 $107 수준으로 그렇죠. 기록이 되고 네. 있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미국 주식 투자자 주린입니다. 배당주 공부하다가 작년에 미국 리츠주에 관심이 있어서 책만 읽고 사이먼 프로퍼티를 샀습니다. 제가 의료계에 일해서 요새 헬스케어 리츠주도 사고 싶은데요. 좋은 회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약간 사연 이렇게 읽는 거 하니까 약간 라디오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 배당주 공부를 하셔갖고 사이먼 프로퍼티는 아시겠지만 이제 파주나 여주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그쵸? 운영하는 회사인데 약간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못 냈던 월세를 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헬스케어 리츠가 되게 다양한 게 많은데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웰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웰타워. WELL인데 이건 이제 노인들 요양병원 같은 거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HT라는 게 있는데요. HT? 예, 헬스트러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HTA. HTA? 예,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위치인데 제가 요걸 본 이유는 유일하게 위치해서 배당금을 올리는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HTA는 최근에 좀 올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니까요. 요런 관련 기업들을 가져가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사이먼 프로퍼티는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아직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상업 리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의료용 쪽 헬스케어 관련 리츠가 더 나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 웰타워는 제가 좀 알거든요. 책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작년에 엄청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는 이제 실버타운 같은 거 있죠. 실버타운인데 실버타운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호텔 같은 사업을 의료인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은 의료만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의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가 병원을 같이 합니다. 큰 병원들이 여러 개 하고 있고 병원 옆에 또 아니면 그쪽으로 떨어져서 그 실버타운을 아주 쉽게 해서 고급 그 실버타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4, 5년 전에 제주도에도 한번 예를 받아서 들어올 했는데 우리나라 법규 때문에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다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 그 팬데믹 때문에 예전에 뭐 이제 마음 아픈 사람들 보셨잖아요. 거기 일하신 분이 도망가서 포르투갈인가 싱페이맨에서는 그 실버타운인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가보고 다 돌아가시냐고 그랬고 미국 캐나다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작년에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쪽 하시는 분들.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좀 개선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는 다 재미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리츠는 좋은데요. 리츠는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물건? 저희는 이제 물건이에요. 진짜 네. 리츠는. 그래서 저희는 소개를 해드렸지만 진짜 이것 좀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 운영사에 딱 들어가면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 다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사실은 낫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 이분이 또 사연이 또 길어요. 보유하고 있는 ETF가 너무나 많으시대요. 이분은 근데 2, 3년 동안 장기 투자할 예정이고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소액이지만 보유 ETF 수를 좀 늘리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지 아니면 제가 좀 추려서 종목을 그 추린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나을지 이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어떤 결과가 좀 더 제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 하시면서 부끄러우셨나 봐요. 약간 이제 네. 땀을 흘리는 이모티콘 한 개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사실 주식이란 게 이렇죠. 주식 보면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떨어지는 날 고점에서 딱 팔아갖고 제일 저점에서 또 사고
그래서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진짜 리스크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마음도 적당히 불안할 수 있고요. 수익도 적당한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답은 없는데요. 이 너무 많다 보면 많아지면 결국 뭐랑 수렴되냐면 S&P 500이랑 수렴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걸 좋아하시면 QQQ로 수렴되거든요. 근데 진짜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 아마 다양한 걸 하셨다는 본 느낌을 보면 나스닥 100에 투자는 QQQ가 정답이다. QQQ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편한 그런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 교수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질문 좀 많이 주셨어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종목은 또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처음 접하는 종목인데 요 종목 실적 부진 이후로 하락했습니다.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가상현실 대표주로 알고 있는데 적정 매수 시점의 가격과 장기 투자 주식으로 어떤지 또 다른 분은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이전에도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락업 관련해서 그 주식이 풀어질 시기가 돼서 그런 건지 질문을 아니요. 하셨어요. 그 락업은 유니티는 락업 특별한 기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네. 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락업에 대한 해제의 악재가 아니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제가 게임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유니티가 성장을 막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출이 원래는 월가에서는 약 50% 증가할 거로 봤는데 정확하게 28%밖에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주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보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눈높이에 좀 못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만약에 못 나온 기업 주가가 빠지면 차트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옆으로 가요, 이게. 네. 반등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기업은 이미 실적이 나온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 실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주가의 상태는 이번 분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분기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막 매수하는 분들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 주가 올라갈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질문 지난번에도 들어왔고 최근에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출시 예정과 관련해서 예상 편의 종목 주식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관련 주식에 대한 매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거 예측하지 말라, 예측하지 말라 100번 강조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이제 궁금하신 건데 사실 이게 다음 주에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질문.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궁금하신 거거든요. 큰 틀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캐시우드를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 많이 오랫동안 알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영상은 한 3년 전부터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저랑 저를 지금 팔로우하는 분들은 제가 테슬라가 작년에 정말 100달러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영상을 엄청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좋아하시면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것만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운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30개, 50개 정도가 이 ETF에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ARK에서 앞으로 그렇게 들어갈 텐데요. 그중에 하나, 두 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볼 때, 그 사람 포트폴리오를 볼 때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에서 올랐다 떨어졌다를 보는 건데 많은 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줄이는 분들은 그중에 하나의 목숨 걸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가 편입될지, 편입된다, 안 된다, 뭐 한 주씩 해갖고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은 매일 나옵니다. 특히 ARK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포트, 모든 운영 내역을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그냥 앉은자리에서 매일 보내줘요. 근데 많이 열려있어요. 그 네. 자료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긴데 결론을 보면 그 한 종목, 두 종목을 쫓아가는 것은 좀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것보다는 큰 틀에서 진짜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정말 ARKX 같은 거 전 웬만하신 분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하신다 그러면 ARKX를 하시면 되고 네. 뭐 ARKF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 종목은 저는 아주 위험한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한 질문을 다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만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좀 해볼게요. 로블록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지를 유토피아님이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은 뭐죠? 아까도 네, 이제 비디오 게임 회사인데요. 아, 게임 스타트업에 이제 그 상장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상장이 원래 됐어야 되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겠지만
성장 지원 수준은 늘 있는 거라서 이거 나중에 한번 날짜가 나오면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만 더요? 지금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글로벌 엑스에서 클린 에너지 관련된 CTEC라는 ETF를 출시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CTEC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ETF입니다. 지금 2020년 10월에 상장됐고 뭐 워낙에 클린 에너지 쪽이 좋다 보니까 14달러 선에서 지금 28달러 선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냥 뭐 클린자 붙으면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뭐 지금 카테고리 내 종목을 볼까요? 정책과 물려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 SDI도 들어가 있고 뭐 플러그 파워 이런 종목들 뭐 중국의 이게 무슨 솔라죠? 뭐 중국 기업도 있고 진코 솔라 같은 것도 있고 뭐 해가 근데 진코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X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기업을 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두 배 올라간 거죠. ETF가. 근데 지금 이제 신재생이라는 게 사실 뭐 정책 관련주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트렌드가 또 그쪽 트렌드 아닙니까? 다 맞물려서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뭐 주가를 보고 내가 한번 따라가서 한번 돈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진짜 그게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냥 뭐 많이 올라가니까 ICN 같은 거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를 이미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주얼 고절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와 장호숙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